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오,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이반카 트럼프가 올렸습니다. 린지 데이비스하고 데이빗 뮤어가요. 1 밀리언 달러씩 받았답니다. 이 ABC 토론 진행하기 전에 1 밀리언 달러씩 받았답니다. 이반카 트럼프가 올렸으니까, 이거 가짜 뉴스일까요? 유출을 통해서 이 정보 얻었다라고 올렸네요. 빌 에크맨.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디베이트에서 치팅하고 팩트체킹은 트럼프에 대해서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팩트체킹하고 자기는 무슨 말을 해도 팩트체크 당하지 않고.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란 말인가. 미국의 억만장자 빌 에크맨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진행자들도 다 어그리한 거 아니냐. 또이 내부 고발자의 애피데이빗,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데이빗 뮤어하고 린지 데이비스는 Over my dead body 아니다 이렇게 퍼블릭 디나이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ABC 위슬블로어가 이 애피데이빗에 쓴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토픽들은 off limits,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된다, 묻지 마라, 절대로 물어선 안 되는 토픽들 아예 딱 정해놓고 시작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 치매라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아니, 3년 반 동안 옆에서 봤으면 제일 잘 아는 게 해리스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서 했던 일들 묻지 않는다. 그리고 해리스의 brother in law, 토니 웨스트가 billions of dollars, taxpayer fund에서 횡령한 거, 이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이 토니 웨스트가 같이 일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Billions of dollars. 이게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달러. 일론 머스크는요. 자,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It's never been more important to share the truth. X를 통해서 진실을 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왜? 레거시 미디어는 프로파간다 머신이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냥 민주당의 프로파간다 머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진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X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으니까. 그리고요, 빌 에크맨 또 이렇게 올립니다. 자, 위슬블로 내부 고발자가 이런 걸다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빗 뮤어 리스판드가 없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통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메타 페이스북 아주 잽싸게 있잖아요. 트럼프 암살 시도했던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의 계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 다 지워버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리 가서 그것도 다 캡처해놨더라고요. 캡처해놓은 거 X에다가 다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 컴레드, 항상 컴레드 카멜라 해리스라 불러요. 해리스 동지, 마르시스트라는 거죠. 해리스 동지가 했던 거짓말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수천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자, 여러분, 불법 입국자들은 이민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합법적인 이민을 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불법 입국자는요, 일리걸이에요.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는 지금 국경을 빨리 닫아야 된다. 국경을 3년 반 동안 닫지 않고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미국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범죄자들, 멘탈리 인세인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런 불법 입국자들을 막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 아니, 국경을 활짝 열어놓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입국 심사를 얼마나 세게 하는데요. 그런데 남부 국경 활짝 열어놓고 수천만 명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토론할 때 데이빗 뮤어가요.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 그거 팩트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했죠. 실제로 여기 보세요. Violent crime was up 37%. 2020에서 2023년까지 이런 범죄가 37% 올라갔습니다. Rape 42%, 42% 올라갔고요. 도둑질은 63% 올라갔습니다. 이런데 무슨 팩트 체크한다고 트럼프 입을 막죠?
일론 머스크 이렇게 썼어요. Here we go. 자, new leaks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린지 데이비스와 데이빗 뮤어가 각각 $1 million payment from 카멀라 캠프, 카멀라 캠프로부터 돈을 $1 million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리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지금 X에다가 올리고 있었어요. X가 없으면 이런 거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다 미스인포메이션, 페이크 뉴스 이러면서 다 삭제시켜버렸겠죠. 그래서 horrible moderators, 끔찍한 진행자들이었다. CNN에서조차도 ABC 뉴스 비판합니다. 트럼프 against the media다. 트럼프가 해리스와 싸우는 게 아니고 미디어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MSNBC 니콜 왈레스까지도요. ABC 뉴스 진행자들이 카멀라 해리스 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MSNBC 니콜 왈레스 앵커까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데이빗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는 해리스 편이었다. 해리스 편은 3대1로 싸웠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리고 해리스가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절대 팩트 체크 안 했습니다. 프로젝트 2025 이거 트럼프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니 트럼프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미국이 피받아야 된다. 트럼프가 말했다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카멀라 해리스 자기 의사당에 있었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1월 6일에 경찰관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재자 된다. 트럼프 독재자 된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해리스는 마구마구 거짓말을 했어요. 25번인가 거짓말을 했대요. CNN이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CNN이. 그런데 전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데이빗 뮤어는 트럼프가 맞는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돈을 왜 받았겠습니까? 한 사람당 $1 million씩 받았대요. 카멀라 캠프로부터. 이방카 트럼프가 올렸으니까 이거 만일 사실 아니면 고소 들어가겠죠? 조용하다면 뭐죠? 또 이방카 트럼프가 무슨 그냥 뭐 뜬 소문만 듣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리크, 유출이 있었겠죠. ABC에서 내부 고발자가 그렇게까지 나왔죠. 그리고 ABC 뉴스 내부 고발자는 선서를 했다는 건 뭐냐? Under penalty of perjury.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그런 선서를 하고 그 진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서 6페이지짜리 어떻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덮으려고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뭐 너무나 자세하게 해리스 캠프와 ABC가 어떤 약속을 미리 했던가 다 적혀 있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바이든의 치매 상태에 대한 것, 뭐 이런 거 절대 질문하면 안 된다. 해리스의 brother in law 그러니까 세금 billions of dollars 횡령한 거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검사로서 뭐 했는지 이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 팩트체크는 트럼프에 대해서만 하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가 썼죠. 나는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걸 쓰느냐 이유도 여기 써놨어요. 방송과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편향적으로 한 캔디데이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술서를 쓰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은 다 까만색으로 지운 겁니다. 실제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중에게 내보이는 이 서류에서는 지워준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이거 폭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내용도 X에 올라왔는데 이거 말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사람 죽지 않았답니다. 다행이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Secret recording 많이 가지고 있다.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BC 뉴스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클린턴 때요. CNN의 다나 브라질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지 클린턴 캠프에다가 줬어요.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줬었죠. 이런 일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상원의원 로저 마셜 공화당입니다. 캔사스인데요. 이 사람이 해리스 캠프와 ABC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도 자기 선서, 진술서 보냈죠. 그리고 심지어 클린턴의 어드바이저였던 마크 펜까지도 ABC 조사해야 된다. 민주당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까지 이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해리스 캠프와 ABC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쓴 것처럼 이렇게 토론 가지고도 치팅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론까지도 이렇게 쿡! 말하자면 조작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조작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 보세요. ABC 바이어스. 그래서 페어 디베이트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리고 이 ABC 내부 고발자 애피데이빗, 이게 트럼프 암살 시도에 묻히고 있는데요. 이거 조만간 다시 크게 나올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